굿모닝 뉴스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한 시간 준비하고 있죠.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북한의 문화. 북한에도 이제 이 가수, 그러니까 연기자 전업으로 하는 연예인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그 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나 연극을 전공하는 배우가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문화 예술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와 다르게 네. 개인의 상상력과 창작 활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철저하게 당국의 검열을 받은 콘텐츠를 가지고 국가에 소속된 마치 이제 공무원과 같은 네,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예술인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는 그럼 걸그룹이 있냐 없냐? 한국의 걸그룹의 문화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무대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유행이나 패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남자 그룹, 걸그룹 중에 또 좋아하는 그룹이 뭐가 있을까요?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는 저는 소녀시대랑 동방신기를 좋아했는데 네. 최근에는 네. 이제 네. 북한 내에서 뭐 방탄소년단도 듣고 레드벨벳 또 정말 즐겨 들었다고 이어폰 꽂고. 우리 이제 강나라 씨가 청진예고에서 성악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인생이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 풀렸으면 이렇게 가수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저는 가수보다는 노래방 사장님이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노래방 사장님이요? 네. 노래방이 네네. 정말 인기가 많아요 요즘.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가수보다는 노래방 사장님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란봉악단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거기 들어가긴 너무 힘들어요. 지방에서 한 명도 못 올라가요. 집안의 영광? 아, 그렇죠. 그렇게 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이제 뭐니뭐니 해도 이제 머니가 최고니까. 북한에 이미 머니머니를 생각하신 겁니까? 아, 당연하죠. 왜냐면 북한도 돈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요. 배급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 자업을 해야 돼요. 북한 안에서 우리 한국 그 음악을 실제로 듣습니까? 북한 안에서는 많이 듣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 고백할 때 많이 부르고. 청원가로 네. 많이 쓰는 그게 뭡니까? 이승철 노래를 많이 불러요. 이승철 씨? 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와우. 문이 열리네요. 아, 사랑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거를 조금 많이 불러요. 충격적이네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유리상자의 노래를 불러서 네. 청혼까지 한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극장이 여가를 위해서는 극장을 많이 가시잖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극장에 데이트하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래방은 이제 자발적으로 가지만. 노래방과 영화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네. 결국 콘텐츠의 차이거든요. 네. 사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화관에 인민들을 동원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영화관에 입장하는 입장료도 국정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우리 한국 영화를 좀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많이. 드라마. 네. 근데 사실 이게 지역 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예, 국경 예.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북한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공유하는 계층은 서민 계층이 더 많고요.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공유를 해줘요. 중요한 게 이걸 거래하는 친구들이 보면 부모님이 보이부에 다 계세요. 우리나라 치면 국정원. 그렇죠. 이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검열을 하는 검열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자신은 사상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봐도 괜찮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북한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저분은 북한 다녀오신 분이 아닙니다. 네. 문헌 자료와 네, 저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예 남측이 고향이고요. 남쪽에서도 저 밑에 있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아, 네. 부산에 네. 부산이 고향이신 분이에요. 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어요. 북한 탐구 생활 세 번째 시간. 북한의 문화, 또 영화, 음악 이야기 해봤습니다. 특집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5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